성인가의 중심 가요 베스트 청도에서 진민영 씨의 무대로 문을 엽니다. 안녕하세요. 하이베스트 청도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승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곳은 청도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진미령 씨가 노래한 네. 곡이 사랑아 반갑다라는 아주 네. 따끈따끈한 신곡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사랑하는 사람을 딱 만났을 때 얼마나 기뻐요. 아, 그럼요. 그 기쁜 마음을 표현한 겁니다. 사랑아 네. 반갑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있으니까요. 네. 반갑다 청도야. 네, 이 말이 그냥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청도야 반갑다. 저희는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도야 반갑다. 반갑다. 청도는요, 이게 삼청의 땅이라고 해가지고요, 인심 좋고 물 네. 좋고 산 좋고 이렇게 유명한 삼청의 땅이라고 유명하거든요. 저는 청도하면은 네. 뭐 워낙 잘 알고 있죠. 저희 집에서도 끊이지 않고 먹고 있는 반시 유명하죠. 그럼요. 운문사의 와인터널의 청도 소싸움 경기장에 뭐 유명한 게 너무 많이 있지만은 지금 우리 박규리 씨가 얘기한 것처럼 청도의 진짜 특별한 것은. 청도, 이 맑은 기운이 바로 청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네? 삼청의
땅이다. 그렇죠. 네.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셔야 돼요. 예. 네. 정혜 씨 시청자 여러분, 지금 이렇게 주위를 한번 쭉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 있을 텐데, 이곳은 청도의 그 유명한 프로방스입니다. 이 불빛들 너무 멋있죠? 시간이 지날수록 이 멋진 불빛이 그 진가를 발휘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아주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저는 지금. 정말 이렇게 딱 봤을 때요, 이 불빛이 블링블링한 것이 네, 저희가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느낌까지 들었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준비된 무대 역시 아주 블링블링하게 굉장히 네, 잘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요. 오늘 무슨 뭐 준비하자는 정도가 아니라 무슨 뭐 가수들 모임 있는 줄 알았어요. 오늘 네. 이곳에 그냥 여러분이 좋아하는 가수분들이 지금 다 모여있습니다. 무대 위에 뒤에서 그렇습니다.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럼 본격적으로 가요베스트 시작해봐야 되겠죠? 네. 진미령 씨 무대 여러분 아쉬우니까요. 다시 모셔서 노래를 듣도록 하고, 진미령 씨 노래가 끝나면은 우리 90년대 나만의 방식으로 너무나 유명했던 우리 김기아 씨 맞습니다. 반가운 얼굴이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파프가의 낭만적인 목소리 김기아 씨 무대도요 기대해 주시고요. 앞서서 진미령 씨의 무대 너무 아쉬우셨죠? 네, 진미령 씨를 다시 무대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운 사랑 보내드릴게요. 남 몰래 기다리다가 가슴만 태우는 사람, 어제는 기다림에 오늘은 외로움, 그리움에 적셔진 긴 세월. 이렇게 살라고 인연을 맺었나? 차라리 저 멀리 둘 걸. 미워졌다고 갈 수 있나요? 헤어나 찾아올까봐 가슴이 사랑을 잊지 못해 이별로 끝난다 해도 그 끈을 놓을 순 없어. 너와 나 운명인 거야.
계속해서 가수 김기아 씨의 무대입니다. 따라라. 술을 따라라 가득히 채우지 못한 사랑 듯이 마시고 나면 서러워 눈물이 나겠지만 취해버리자 죽도록 사랑도 못한 바보니까 두 번 다시 깨지 않게 술잔을 채워줘요 뭐라고 대답 좀 해봐요 재밌는 말도 잘하면서 미안하다는 그 한마디 뿐 왜 다른 말은 못하는지 영원히 사랑할 거라고 늘 말해주던 그 입술이 이제는 그만 다인 줄 알고 못된 말만 꺼내네요 술을 따라라 가득히 채우지 못한 사랑 대신 마시고 나면 서로 후 눈물이 나겠지만 취해버리자 죽도록 사랑도 못한 바보니까 두 번 다시 깨지 않게 술잔을 채워줘요 다 잊어버렸나요 그 행복했던 순간들을 지우려 해도 자꾸 생각나 나 바보처럼 떠울어요 다정히 내 손 잡아주던 그 따스했던 두 손으로 이제는 그만 돌아가라고 자꾸 나를 떠미네요 사랑 대신 마시고 나면 서로 눈물이 나겠지만 취해버리자 죽도록 사랑도 못한 바보니까 두 번 다시 깨지 않게 술잔을 채워줘요 아무리 취해봐도 제자리 그대를 지울 수가 없네요 미안해요 사랑해요 다시 돌아올 수 없나요 술을 따라라 가득히 채우지 못한 사랑 대신 마시고 나면 서러운 후 눈물이 나겠지만 깨지 않게 술잔을 채워줘요 두 번 다시 깨지 않게 술잔을 채워줘요 언제나 기분 좋은 무대를 선사하는 그녀 조은수가 부릅니다. 비비고 춤을 추어요 두근두근 두근두근 설레는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고 이렇게 낭만 가득한 이곳 청도에서 여러분께 사랑 듬뿍 드리려고 신곡 하트하트 보내드릴게요. 정말 정말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요. 오늘 밤 그대 사랑 살랑 내게로 오세요. 내 마음을 다 드릴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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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에게만 사랑을 주세요. 정말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요. 매일 밤 그걸 생각하며 기다려왔어요. 드릴게요, 다 드릴게요.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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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요베스트. 이 가수는 기분 좋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에너지를 주는 가수입니다. 아주 유쾌, 상쾌, 통쾌한 가수입니다. 요즘에 또 신곡이 나왔다 그래요. 사랑하니까라는 신곡으로 여러분께 또 사랑을 받고 있는 가수입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소명 씨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명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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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모자라기만 하구나. 시대야 우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돼야 우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아 어디 갔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한다 이제 너를 위해 뭐든지 다 해낼 거야.
다 주어도 아까울 것이 없구나. 오! 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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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워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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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다. 사랑하기도 아까운 당신 미워한 내가 아프다. 꽃이 아무리 곱게 핀다 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새가 아무리 맑게 노래해도 사랑만은 못하구나. 사랑과 어미가 다 이제 왔니 이렇게 좋은 걸. 사랑하니까 좋구나. 모든 것을 다 주어도 행복하기만 하구나. 사랑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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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구나. 너는 내 사랑 나는 내 사랑 우리 서로 사랑하. 성인과의 중심 가요 페스트 트로트계 팔방미 박규리가 부릅니다. 당신은 쿵 네. 나는 짝. 안녕하세요,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당신은 쿵 나는 여자 여자 쿵짝이 잘 맞아요. 전생 연분
애절한 발라드로 돌아온 그녀 박주희의 무대입니다. 그대 가는 길.
당신만을 당신의 사랑이 필요했어요. 성인가의 중심 가요 베스트 청도 국민 여러분 그리고 또 청도를 찾아주신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세요. 저 끝이 지금 안 보입니다. 앞에 네. 계신 분들 뒤에 한번 보셨어요? 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야. 이번에 소개해드릴 가수는 저희 가요 베스트가 10년이 됐는데 가요 베스트를 통해서 데뷔를 네. 했고 아. 가요 베스트를 통해서 인기를 얻었고 네. 또 가요 베스트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는 그런 가수니까 네. 너무 여러분이 반가워할 가수입니다. 네, 저도 정말 100% 지내고 싶은 가수입니다. 활력 넘치고 파워 넘치고요. 거기다 성향까지 좋은 박구윤 씨의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올리겠습니다. 박규리입니다. 반갑습니다. 뿐이거로 제가 지구 두 바퀴를 돌고요. 나무꾼으로 돌아왔습니다. 갑니다. 나무꾼!
당신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어지는 무대 트로트계의 신선한 충격 가수 희재가 부릅니다. 쏜다. Ladies and gentlemen, 기쁠 때 슬플 때 신날 때 힘들 때 웃길 때나 눈물 날 때 이 노래를 트시고 나를 불러주세요. 술 한잔 합시다. 오빠가 쏜다. 생일이라고 승진했다고 장가 간다고 시집 간다고 합격했다고 당첨됐다고 한잔하러 가자. 오빠 술 한 잔만 사주세요. 진짜 딱 한 잔만 마실게요. 그냥 오늘따라 땡기네요. 그래 그래 가자. 쏜다 쏜다 오늘은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달려간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 쏜다 쏜다 오늘 밤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함께 간다. 주머니에 차비 없어도 오빠가 쏜다. 짜증난다고 눈물난다고 이별했다고 작별했다고 한잔하러 가자. 오빠 술 한 잔만 사주세요. 진짜 딱 한 병만 마실게요. 그냥 오늘따라 땡기네요. 그래 그래 가자. 쏜다 쏜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 쏜다 쏜다 오늘 밤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함께 간다. 주머니에 차비 없어도 오빠가 쏜다. 주머니에 한 푼 없어도 오빠가 책임질게. 쏜다 쏜다 오늘 밤 내가 쏜다. 간다 간다 끝까지 함께 간다. 주머니에 차비 없어도 오빠가 쏜다.
가수 희재 씨의 무대까지 함께했습니다. 너무 다양한 무대 선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인 가요도 이제는 너무 다양해졌어요. 그렇습니다. 네. 볼거리까지 많아서요. 정말 시간 가는 줄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갈수록 이 불빛이 그냥 진가를 발휘할수록 더 많은 분들이 함께 주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순서, 물론 다음 주에도 오지만 마지막 순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우리의 영원한 철이 오빠를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그러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여러분 좋아하시는 현철 씨를 소개합니다. 여러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나를 버린 사람보다 네가 더욱 야속하더라. 한두 번 사랑 때문에 울고 났더니 저만큼 가버린 세월. 고장난 벽 멈추었는데 저 세월엔 고장도 없네. 네가 더욱 무정하더라. 어떤 구름 쫓아가다 돌아봤더니 어느새 흘러간 청춘. 고장난 벽시계는 멈추었는 아따 뭔다고 그래 짜다라 많이 왔습니까? 아이고 집안 다 편하지? 예, 아들도 잘 크고. 예. 자, 이어서 노래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흔들어 놓고 모르는 채
가든 그 손길이 가슴에 남아 있는데 마지막 내 사랑도 자존심도 가져간 당신 신기하게도 보면서 미운 사람 나한테는 나쁜 사람이야 사람이야 잔잔한 가슴 흔들어 놓고 모르는 채 가는 당신 사랑의 그 미소와 따스하던 그 손길 가슴에 남아 있는데 사랑이야 당신 정말 미운 사람